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시청자님이 지정 시간이 되면 특정 행동을 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크론테에 스프링 스케줄러의 크롬 방법하고 비슷하게 스케줄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프랩의 기능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크론을 똑같이 재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일부의 기능만을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블로그는 창수의 블로그인데 여기에 크론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크롬 표현식의 2, minutes, 3, hours의 기능만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minutes, hours의 기능만 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재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스케줄러의 개요만 말씀드리고 기능은 다음 시간부터 만들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들 스케줄러는 하루에 딱 한 번 지정 시간에 실행되는 기능입니다. 스케줄러의 크론의 표현식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하고 매크로를 만들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줄러의 2, 3번의 표현식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미리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프랩은 멀티 스레드가 아닌 싱글 스레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케줄러를 만들기에 프랩은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매일 지정된 시간에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도록 하는 스케줄러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을 택하였습니다. 황 차장이 만드는 스케줄러는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최대한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스케줄러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예하거 now를 사용하여 구합니다. 예하거 now에서 가져온 시간은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 값은 바로 이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S타임 수정자를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스프링 타입의 값으로 형변환하여 가져옵니다. 그럼 시간 콜론 분 콜론 초닷 밀리초 포맷에 스트링 타입의 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또한 바로 이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브 IDX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값으로 추출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컨트롤 시퀀스를 복사하여 값을 추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퀀스를 프랩의 프로시저의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시저로 만들고 추출된 값은 사용자 정의 예하거를 만들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프랩 기능을 이용해도 스케줄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쉽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오퍼레이터가 아주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프랩의 런치 APP 컨트롤을 이용하고 스케줄러 관련 어플을 실행하여 결과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프랩은 그 파일의 내용만 읽어서 실행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리드 오퍼레이터가 엄청 좋은 기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기능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스케줄만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익히고 싶어 했던 Variables If Switch Control은 이미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황 차장의 매크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